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복잡한 가장 큰 이유는 착금의 상황이 단지 두 나라만 얽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이, 헤즈볼라, 시리아 등 아랍 국가들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아예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정적 여론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과 무차별 폭격이 시작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물리적인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겠지만 여론전에서만큼은 백중지세를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카뜩이나 다극화 체제, 신냉전 돌입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참 난처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말뿐이면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의 기로에 놓이면서 최근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을 향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총력을 다해 반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더 이상 확전이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급 무력 충돌 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군에 대한 공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다수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500에서 3000명이 배치된 이라크나 1000여명의 병력이 배치된 시리아의 경우 ISIS 같은 극단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해 주둔 중입니다. 반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서 군사적 훈련이나 협력 활동을 명분으로 중동 지역에서 최소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테러 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중동에 주둔 중인 파병 병력인데요. 일례로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시리아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겨냥해 두 대의 자폭 무인기 공격이 있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격은 지난 10월 18일 시리아 탄프 기지에서도 발생했는데요. 또 이라크 서부의 아사드 공군기지는 일주일에 3번이나 드론, 로켓 공격을 받았고 북부 하르빌 공군기지도 미상의 이슬람 무장단체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중동의 특성상 미군 주둔 기지가 언제든 대규모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무장단체 공격이 지난 10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무려 41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군에 대한 공격이 배후에 있다며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도 하마스, 헤즈볼라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시리아의 무장단체들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중동은 왜 이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이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지어 설명하자면 결론부터 말해 처음부터 싫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이스라엘 건국 역사를 최대한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돌을 굴린 게 영국이고 추진력을 얻게 한 게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인정하고 지지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혼자서 연합국의 병참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군수 물자를 생산했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는 고스란히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사막의 맨 땅, 그것도 척성국 한가운데 갑자기 솟아난 이스라엘로서는 건국을 관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수한 힘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유엔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건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네 번의 전쟁 중 수에즈 운하 패권을 둘러싼 제2차 중동 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이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수준까지 영토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의 역사적 과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는 제 손으로 최악의 적을 키워내기도 했는데요. 내전의 끝물에서 미국의 압박에 패배해 가던 소련은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내정에 개입하려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아프간이 공산주의 정부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아프간 내전은 더욱 격화되었고 무려 10여 년이나 이어진 전쟁은 소련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아프간에는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프간의 승리에는 배후에서 전쟁을 지원한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련의 군사적 개입과 함께 미국은 아프간 반공주의 무장세력 통칭 무자헤딘을 지원했고 이들은 강력한 게릴라가 되어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소련이 2년 뒤 패망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최대의 라이벌을 없앤 최고의 전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곧 미국 최악의 악몽으로 변하리라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의 무덤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뚜렷한 중앙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표현되지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된 역사나 사상조차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프간 특유의 기후가 한몫했지만 어찌되었든 각각의 집단, 세력이 저마다 각각이 이념을 지닌 나라가 아프간인데요. 그나마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들의 유일한 목적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소련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정도로 전투력이 막강한 게릴라 세력을 우후죽순 만들어냈으니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데요. 소련 철수 후에도 아프간의 정치적 불안과 내전은 이어졌고 종국에는 이 모든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일부 무자헤딘이 미국의 지하드, 즉 성전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무자헤딘의 일부 그룹은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 법으로 통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고 이 중 가장 과격했던 그룹은 국제 테러리즘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카에다. 독립전쟁 이후 미국 본토를 공격한 최초의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알카에다의 테러는 미국의 분노를 끌어냈고 결국 테러와의 전쟁까지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20년에 걸친 초장기전이었던 테러와의 전쟁은 제2차 걸프전으로 분류되는 이라크 전쟁,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을 촉발했고 희생자 90만 명, 9,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모하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다극화 체제가 시작된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 때라고 말하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의심받기 시작한 건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이것들만으로 미국에 대한 중동의 혐오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동이나 아랍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리기에는 그에 속한 각각이 하나같이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몰아내려 하는 이라는 시아파입니다. 오히려 IS나 알카에다, 탈레반과는 반대되는 종파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비우호적, 적대적 기조를 띠기 시작한 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였습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던 이란은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를 통해 완전한 반미 국가로 돌아섰는데요. 반대로 미국은 2002년 테러와의 전쟁에 이란을 포함하며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과 아프간이 전쟁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동이 모든 반미 국가 간이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동의 관계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미군에 대한 공격 빈도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참에 알던 이 같은 미국을 중동에서 몰아내고 패권을 쥐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 역량 차이가 워낙 극심하고 이렇다 할 대의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 직접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지 못할 뿐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럴드 알포드급,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단 2개를 동지 중에 배치했습니다. 또 현지 주둔 중인 미군을 동원해 사드 추가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근해에 상륙 준비단 4천여 명을 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전쟁 개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인데요. 이란의 소규모 테러 공격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정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여파는 작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시리아 내 이란 연계 군사시설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F-15 두 대를 동원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사용 중이던 시리아 동부의 무기 저장 시설을 타격한 건데요. 대의 명분은 미군에 가해진 공격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란은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심지어 인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테러를 위한 물리적 지원까지 단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집트나 요르단은 남의 나라 사정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패권 경쟁에 나서며 반이란, 반시아파, 연대를 내세우며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적지 않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하고 있음에도 이란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속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약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요. 심지어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불거질 후폭풍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에 확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적당히 종결짓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감당해야 할 전장이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테러와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폐기해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미국이 두 곳에서의 전면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대신 하나의 전쟁에 집중하고 미국이 자랑하는 소규모 교전을 중심으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게다가 덮친 격으로 중국이 필리핀과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칫하면 3개 이상의 전장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반미연합인 저항의 축이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다면 미국은 손에 든 모든 걸 쥐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개입 중인 분쟁 중 일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 또한 포함됩니다.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의 일정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해구산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때 북한이 행동에 나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은 강력하고 또 친밀한 우방이지만 안보의 외주화는 결국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주국방 그리고 철두철미한 준비태세만이 방법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전차전에 본격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K2 흑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2 함께 수출시장에서 각축전을 벌려왔습니다. 각각의 전차들이 모두 근소한 차이만을 유지했을 뿐이었는데요. 오죽하면 K2 흑표,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2를 한 대 묶어 전차 3대장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슬아슬했던 균형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3.5세대에 머물러 있던 주력 전차의 세대 구분이 마침내 거대한 벽을 넘어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K3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로 구상 중인 K3가 새로운 설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기존보다 전체적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되었는데요. 물론 단순히 디자인 때문에 이런 형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의 K3는 K2 흑표의 피탄 거부 컨셉을 더욱 강화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탄 거부란 문자 그대로 적의 포탄을 맞고 버텨내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피격당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요. 예시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탑재한 K2는 이른바 무릎 꿇기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움직임까지 가능합니다. 이 덕에 차체를 낮춰 골짜기나 구릉에 바짝 엎드리는 방식으로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고 반대로 언덕 위에 매복하는 방식으로 적을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꼭 필요한 능력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호력이 낮은 것도 아닌 게 K2 흑표는 RHA 기준 800mm 초중반을 관통할 수 있는 화력이 자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또 자탄 방어라고 하는데요. 이를 거꾸로 말하면 K2 흑표의 전면 방호력이 최소한 800mm 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적의 포격을 맞지 않고 맞더라도 최대한 버텨내도록 설계된 게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인데요. 이번에 새로이 공개된 K3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차체 정면과 측면, 포탑 측면이 벌집 모양 구조물인데요. 포탑 측면이 벌집 모양 구조물은 66mm km 2호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를 대체해 다형 역차장 연막탄을 발하는 장치입니다. K2 흑표의 소프트킬 능동방호 장치에 사용되는 MSSG는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대역까지 불투과성을 갖추고 있으며 팽창 흑연을 첨가해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까지 흡수 산란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시각 열 탐지 장비부터 레이더까지 모두 기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강력한 차단막인 셈인데요. 여기에 차체 측면에 달린 사이드 스커트 형식이 추가 장갑은 세라믹과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전차의 약점인 보기륜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 도료를 사용해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고 피탄 거부 능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를 위해 현세대 전차에서 을에 관찰할 수 있는 전면부의 조종수 해치를 없애고 아이언 비전 같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포신 역시 포구 직전까지 커버가 씌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하로 질주하는 전투기나 망망대해에 떠있는 함정도 아니고 무슨 전차의 스텔스 기능식이나 필요하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현대의 대전차 미사일 통칭 ATGMS는 대부분 적외선 추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현궁, 미국의 FGM-148 제블린은 물론이고 중국의 홍젠 시리즈, 심지어 북한의 불새 계열까지 적외선 유도 방식을 탑재했으리라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AGM-114 헬파이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 3세대 ATGMS는 적외선 추적과 밀리미터파 추적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대의 주력 전차들은 파워팩의 고출력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출하는 열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ATGMS의 탑어택에는 쥐약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왜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는지를 떠올려보면 금방 납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의 전차들은 보병과의 제병 합동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열을 내뿜는 배기구에 적외선 감쇄망을 씌우거나 MCS 같은 전차 위장망을 덮어 열원을 최대한 숨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레드백 역시 적외선 추적 미사일에 대비한 은폐 성능을 올리기 위해 추가 열상 위장막을 개발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를 다형 역차장 연막탄으로 차단하고 스텔스 구조를 적용해 밀리미터파 추적까지 흡수할 수 있다면 전차의 생존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여도 ATGMS가 포착을 못하니 타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시광선, 다시 말해 직접 육안으로 미사일을 유도하는 2분위 1세대 ATGMS나 RPG 시리즈, NL 레이더 벌류 같은 무유도 대전차 로켓이라면 타격이 가능하겠지만 K2 흑표 이상이 방호력을 지닌 K3 장갑을 관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유일한 약점이 보기륜조차 벌집 형태의 사이드 스커트로 보호하고 있으니 충분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K3는 기존의 형상보다 더욱 스텔스 성능을 강조한 모양새인데요. 물론 바뀌지 않고 유지된 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역시 130mm로 구경을 키운 주포가 눈에 띕니다. 현재 K2 흑표가 55구경장 120mm CN08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고작 8.3% 남짓인 10mm가 늘어난 셈이지만 관통력은 기존 대비 50% 이상 늘어납니다. 이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트, 중국 99A는 물론이고 현존하는 모든 주력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구경을 올릴 때마다 화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기 때문에 한때 K3에 140mm 전열화학포를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었는데요. 전열화학포는 장약의 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기 때문에 탄체, 즉 포탄을 레일건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일반 화포와 레일건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훨씬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약 연소를 보다 정밀히 제어하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일례로 이론적으로 120mm급 전열화학포의 경우 포구 속도가 초속 2.5km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포탄을 사용하더라도 87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자그마치 320km에 육박합니다. 전차로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론상 세계 최초의 전차, 영국의 마크1이 꿈꿨던 육상 전함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꿈같은 얘기고 전열화학포를 전차에서 운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작용 반작용은 원리에 따라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에서 60톤 내외인 전차의 무게로 반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K3의 경우 대한민국 지상 무기체계의 전통적인 교리에 따라 자주도화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듈식 증가 장갑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포탑의 대형화, 전기에너지에 의한 고온, 가격 상승 등도 간과하기 어려운 단점입니다. 결국 K3는 여러 현실적 제약의 벽에 부딪혀 140mm 전열화학포를 포기하고 130mm 활강포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치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차세대 전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약간 느린 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건 독일인데요. 일례로 독일이 기술 실증용 차량까지 공개하는 데 성공한 KF-51 판터의 경우 130mm 주포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덕에 한때 4세대 전차의 등장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실상이 까발려진 지금은 초반의 인기도 시들해진 상황입니다. 다름 아닌 130mm 주포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인데요. 구경이 커지면서 포탄 크기도 커지는 바람에 KF-51의 휴행탄 수는 기껏해야 20발에 불과합니다. 레오파르트2가 차체 전방 탄약고에 27발, 버슬식 포탑에 15발, 총 42발을 적재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인 셈입니다. 전차 기술력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를 떠나 이것만큼은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과제다 보니 대부분의 선진국도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4세대 전차 MGCS의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MGCS의 경우 130에서 140mm 활강포를 탑재하면서 최소 30발 이상의 탄약을 탑재할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탄약의 비대화로 좀처럼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196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3.5세대 전차
120mm 활강포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력 면에서 큰 구조적 변화가 없었던 것도 이 탓인데요. 화력과 장기 작전 능력은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아쉬워하기 이릅니다. 이외에도 K3는 차세대 전차라는 타이틀에 맞게 다양한 변경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포탑에 달린 카메라는 K2 흑표 초기형에 제외되면서 많은 빈축을 샀던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호 체계가 탑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탑재된 위치를 보면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 방어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K3 컨셉에서 가장 충격을 주었던 수직 발사대 역시 여전히 유지된 것이 확인됩니다. 언뜻 전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지만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는 전차 내부에서 파격포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레드백은 미사일 발사 장치를 탑재해 사거리 5.5km 수준이 스파이크 LR2를 두 발이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T-80U처럼 주포에서 포발사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설계된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K3 역시 VLS에 대전차 미사일이나 헬기 격추를 위한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KF-21 보라메이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수직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형화된 KVLS를 탑재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군용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이 K3에 적용되어 전력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원천 기술을 확보한 A4 레이더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K3의 탐지 능력이 확장되면 상부에 배치된 드론을 운용하는 것도 보다 원활해질 텐데요. 유무인 합동 시스템, 이른바 멈트는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K9A2 레드백에서 획득한 복합 고무궤도 역시 탑재될 텐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직은 먼 얘기처럼 느껴지실 테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 말씀드린 증강현실 조종 기술이나 무인 조종 기술 등은 이미 NWAB 아리온스맷에 적용된 기술이고 130mm 주포는 이미 자체 개발이 가능할 만큼 수준 높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부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뿐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K3는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이미 개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미 보유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한정된 K3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냐는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차 대장전에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 독일이 또 뒤통수 치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독일은 전차 강국, 제조업 강국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독일을 목표로 방산 역량을 키워왔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밝혀진 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태였습니다. 유럽의 방위 산업은 썩을 대로 썩어서 명맥만 거의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독일은 온갖 더러운 술수를 동원해 시장 독점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자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밥그릇 하나는 기가 막히게 챙기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되려 업계인들 사이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독일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려 했을 때마다 번번이 방해를 일삼아왔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데요. 대한민국의 K2 흑표를 받아들이면 유럽의 방위 산업이 불리해질 것이다. 유럽이 단결하여 독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독일 굴지 방위산업체 KMW의 CEO 랄프 케텔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유럽 진출에 대해 매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F-35의 사례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장차 유럽의 첨단 무기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심지어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에까지 돌입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는 각종 로비를 일삼으며 자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독일은 20년 넘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그 대상은 터키,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이 절반을 넘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면 이는 독일 무기체계 특유의 외적인 장점입니다. 나토 회원국 간에 다수의 장비를 공유하다 보니 부품 역시 공유하기 쉽고 유사시 정비 지원 역시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이는 거대하지만 폐쇄된 시장에 불과합니다. 즉 시장의 다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독일 무기 시장 점유율은 2013에서 2017년 6.1%에서 2018에서 2022년 4.2%로 약 2%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이 177%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음을 감안하면 독일의 방위산업 위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의 국방 예산 감축에 있습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독일은 배짱 장사를 시작하며 GDP 대비 국방 예산을 1.2%까지 감축했고 특산품인 레오파르트2 전차의 생산 라인도 16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방산시장 신흥강자가 유럽 진출을 시작하자 정정당당한 대결로는 도저히 대응하지 못할 수준까지 방산 역량이 추락한 것입니다. 이미 유럽 시장은 장악한 상태겠다. 새로운 시장도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에 독점 지위를 지키기 위해 독일이 선택한 극약 처방이 온갖 로비와 정치적 압박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독일은 레오파르트 2A7-54대를 대당 450억 원에 팔았지만 이 중 100에서 150억 원 이상을 페이백 형식으로 노르웨이에 되돌려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르웨이는 300억 원에 레오파르트 2A7을 도입한 셈인데요. 대한민국 K2 흑표의 경우 우리 군 납품과 기준 80억 원 남짓이었고 증가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등 추가 옵션을 탑재한다 해도 100에서 13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미 구형 레오파르트 2A4를 운용 중이었던 만큼 새로운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300억 원의 레오파르트 2A7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물론 2027년 중반은 되어야 전차 인도가 완료된다는 걸 깨달은 노르웨이는 독일이 추가로 제안한 레오파르트 2A8 구매까지 거부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처를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로 옮기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했으니 이쯤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본전치기는 한 셈입니다. 오히려 진짜 손해는 독일이 봤는데요. 그렇게 길을 쓰고 저지했지만 K2 흑표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체코, 루마니아 차기 전차 사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나토의 영향력이 약한 동유럽을 시작으로 슬금슬금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독일은 특단의 대책을 취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진출입니다. 사실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2는 실전에서 이렇다 할 활약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 M1 에이브람스나 영국 챌린저2에 비하면 화력, 방어력 모두 떨어지고 토대 자체가 구식이라 표적 획득과 처리 속도 모두 느려 터졌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독일이 레오파르트2 지원에 인색했던 이유가 처참한 성능이 까발려지면서 수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투입된 서방 전차 중 레오파르트2가 가장 많은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독일이 먼저 나서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명분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자체 생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전형적인 독일이 시장 독점 전략입니다. 현재 동유럽 방산 시장은 러시아의 공백으로 무주 공산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이 주도권을 결정할 텐데요. 이를 위해 독일이 교두보로 삼은 게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일단 계획 자체는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창한 계획에 유일한 걸림돌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의 물류 허브인 폴란드를 생산기지 삼아 동, 서 구분 없이 유럽 전역에서 남다른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고여버린 서유럽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결이고 무주공산인 동유럽으로서는 러시아의 대체제이자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무장 전환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독일이 매우 이기적인 욕심쟁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방산시장 신흥 강국인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시작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과거 튀르키예는 독일의 판처 2000을 도입하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쿠르드족 학살을 저지르자 독일이 일방적으로 판처 2000 수출을 금지해버린 탓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과오로 전쟁 범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독일은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나라들에는 무기 판매 금수 조치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꾼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K9 자주포입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터키 수출을 시작으로 탄력을 받아 K9A1 개량을 이루어냈고 지금은 전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습니다. 독일로서는 졸지에 제 손으로 경쟁자를 키워낸 꼴인데요. 더불어 지상 최강 자주포라고 자만하면서 배당 가격이 180에서 220억 원을 호가하던 판처 2000을 관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독일은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UAE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자 K9 자주포의 디젤 엔진을 담당하고 있던 독일이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들먹이며 수출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인권침해 국가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부랴부랴 K9 엔진 국산화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관련 기술이 충분히 성숙했음에도 독일산 엔진에 안주했던 우리의 문제기도 했지만 독일의 어이없는 이중잣대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 범죄에 용납이 없는 척하지만 정작 독일은 무려 30년간 EU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인권 침해 국가들에게 암암리의 무기를 공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이번에도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뒷구멍으로 해군 장비와 잠수함 수출 등을 지속해왔습니다. 리비아 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핑계였는데요.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해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합의한 게 2020년이지만 같은 해 독일은 튀르키예에만 무려 10억 달러, 한화 1조 3295억 원이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무기를 규정했을 때 기준이고 외신 추적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허가 없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장비와 물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독일의 대티르키의 총 수출액은 10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 독일이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 연관 따위를 들먹일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은 K9 자주포의 UAE 진출을 회방 놓기 바로 직전까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중동 국가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이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팔아치웠습니다. 아니 꼽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기 전이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독일은 이미 한참 전인 2014년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의 재래식 무기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거래규제조약인 UN 무기거래조약 통칭 ATT에 비준한 나라입니다. 비록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독일이 대한민국에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독일 역시 무기를 수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독일은 비준한 온갖 국제조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인권침해국에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2014년 멕시코에서 시민들을 향해 경찰이 총탄을 발포했을 때 사용했던 총기 또한 독일의 G36 소총이었습니다. 당시 사범대 학생들이 벌인 시위 과정에서 6명의 청년이 범죄 조직과 연합한 멕시코 경찰이 총격에 의해 숨을 거뒀고 시위에 참여한 80명 중 43명이 납치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G36 소총 400여 정과 탄약을 수출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독일은 그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방산 수출에 대한 국제 규정과 이중잣대를 제멋대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전체의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EU와 나토 회원국이 모두 합심하여 국방비 증액을 선택했지만 독일은 또 은근슬쩍 증액을 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나토는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GDP의 2% 규모로 국방비 가이드라인을 상정해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20여 년 동안 국방비를 GDP 1.1에서 1.4%를 유지해왔습니다.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였음에도 안보에서는 무임승차를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독일은 145조 8천억 원이 넘는 특별방위기금을 신설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언뜻 보면 독일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공동의 안보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난 6월 발표된 전략 발표에 따르면 특별방위기금을 수년 동안 나토 기준에 맞추어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특별방위기금 145조 8천억 원이 모두 소모되면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국방비를 감소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145조 원이 천문학적인 예산인 건 맞지만 예산 단위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2023년 국방 예산이 57조 원을 넘겼습니다. 독일의 특별방위기금은 잠깐 급한 불만 끄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인데요. 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의 안보를 맡기고 자신들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럽 진출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